어떤 사람이 구강장치를 쓰면 효과를 잘 볼 것이냐, 구강장치에 적합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면 거울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턱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턱이 좀 짧다고 하죠. 이렇게 좀 작고 짧은 사람. 이 사람들은 구강 안이 좁습니다. 그래서 혀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혀가 뒤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이 작으면 양압기나 수술보다는 먼저 구강장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를 딱 어금니로 물면 이렇게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죠.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많이 덮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래턱이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래턱이 뒤로 밀리면 어떻게 돼요? 혀도 같이 뒤로 밀리고 턱도 밀리고 그러면 뒤쪽에 기도가 얼마 안 남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가 좁다, 그냥 겉만 봐도 기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딥바이트라고 하는 부정교합,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이 되게 작은 사람. 덩치는 커졌는데 입이 작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얼굴이 작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도 작아졌지만 의외로 입이 작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역시 혀는 보통 사이즈인데 구강이 좁아 작다 보면 혀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구강이 작은 사람도 구강장치가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되게 요즘 심각하던데 교정, 발치 교정해서 송곳니 뒤쪽에 치아를 빼고 이렇게 줄이는 수술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가지런히 했는데 그때부터 코골이가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봤는데요. 역시 그런 분들은 혀가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어서 혀가 밀리면서 기도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이 상태가 안 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구강장치가 적합하죠. 그리고 또 양압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방을 받아서 쓰는데 이 양압기를 꾸준히 잘 쓴 사람은 양압기 쓰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양압기를 쓰다가 자꾸 벗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양압기 반납하고 이렇게 구강장치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구강의 문제, 혀와 목젖, 연구개, 이거는 저희가 혀를 잡아주는 혀가드, 턱을 잡아주는 바이오가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게 되면 사실 수술 양압기 하지 않고도 제가 볼 땐 90%, 95% 이상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을 이 한 분야만 연구하면서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